이제 지금 보실 투룸은 일단은 1억 3천이고요. 전 미리 말하지만 위치가 여기입니다. 여기. 정확한 위치는 다른 부동산 매물이라 정확한 번지는 모르지만 요쪽이에요. 여기서 가까운 거 아닙니다. 가깝지 않고 신대방역에서 버스 타고 집까지 가는데 15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평지인데, 여기서부터 여기는 언덕인데, 언덕을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집 바로 근처에 버스 정류장이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사진을 보고, 요런 거, 역 근처 요런 데 찾아달라고 하면, 미리 말하지만, 없어요. 역 근처에는 요 가게 없고, 거리가, 네, 쓰세요. 다시. 화장실 쓰신다는 분이 있어서 일단 계속하면 역 근처는 미리 말하지만 없습니다. 이런 데는 가격이 많이 차이 나고 여기서 멀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하고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원래 건물 자체에 연식은 있고요. 지금 보이는 게 안방 같네요. 침대 있는 게 안방. 난 여기 방인 줄 알았는데 거실입니다. 거실. 방이 아니고 거실이고 여기가 이제 방, 작은 방. 옷장 있는 데가 또 작은 방이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주방 보면 리모델링 싹다 했어요. 건물 연식은 오래됐다는데 내부 싹 리모델링 했고 화장실 누가 봐도 뭐 화장실이죠. 제가 말안 해도. 그리고 세탁실 따로 별도로 있다고 하고 베란다도 있다고 합니다. 베란다도 따로 있다고 하고 그래서 제가 뭐 사진만 여기는 좀 그래도 젊은 분이라서 여기가 이제 보면 이제 주방하고 거실이고 지금 영상으로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보면은 앞에 보이는 게 침대가 안방, 여기 가운데 이제 거실 있고, 이제 오른쪽이, 아, 왼쪽이, 왼쪽이 작은 방, 오른쪽이 이제 화장실하고 세탁실 이렇게. 제가 직접 본게 아니라서. 저도 정확한 번지수를 좀 알려달라 하기는 손님이 있으면은 뭐 괜찮은데 손님이 지금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그러니까 오래된 집 내부 완벽하게 제가 봤을 때 싱크대까지 리모델링을 싹 했고 아쉽게 주차 자리가 없대요. 그리고 가격은 1억 3천이고 LH 대출도 되고 중소기업 100%도 되고 중소기업 당연히 그럼 80%도 되겠죠. 융자가 전혀 없는 빌라 같네요. 그러면 빌라 같기 때문에 LH 뭐 중소기업 80% 100%다 된다고 합니다. 근데 주차 자리가 없어서 그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주차를 뭐안 하고 버스 타고 다닐 뿐이나 아니면은 이쪽 동네에 사시는 분들은 보통 골목 주차를 많이 그냥 골목에다 댄다고 하시네요. 그거를 좀 감안하셔서 이 정도면 역 근처에서는 한 2억은 될것 같은데 1억 3천이라고 합니다. 방 괜찮네요.